여러분들 존중이 생기세요? 저 감독님한테 선수들 저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는데 저렇게 웃는 저기서 웃는 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웃는 거? 요르단 같은 팀한테 진 거 이 멤버를 데리고 진 게 허탈해서 웃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웃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수라면은 리스펙이 생기겠습니까? 그가 다른 곳에서는 클린스만의 지난 경기에서 박영호 3백으로 내려서 빌드업하는 것도 좋은 장면이었고 양현준 교체 카드도 정말 좋았다고 슬슬 이제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좋은 얘기들을 해가는데 너네는 왜 하염없이 스탠스가 똑같냐. 저희 눈에는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는 생각이 안 돼서 저희는 계속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경기들을 보면서 제일 빨리 지나간 45분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그냥 얘네 공격에 따라서 우리도 얘네 약점이 생기고 우리 공격에 따라서 얘네도 지금 공격 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가 공격하는 패턴이 어떻게 보면 얘네의 최대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격할 때 그 패턴도 상대한테 최대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저희가 드리자라고 하면은 지금 경기 보시면요 빨간색이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드업 시점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투 미드필더가 서 있게 되고 황인범이라든가 이재성 그 다음에 박용우 이렇게 둘이 살짝 내려와서 뛰고 둘 중 하나가 올라가서 뛰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경기 영상을 보면 황희찬이라든가 이강인이 굉장히 또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알마르디라든가 알나이마이트 알타마리들이 안으로 좁혀주면서 가운데로 못 들어오게 좀 막아주는 시스템을 얘네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아무리 5백을 쓰고 있어도 황희찬이랑 이강인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끌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양쪽 윙백들이 결국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안으로 끌려 들어왔을 때 공간이 나는 곳은 어딥니까? 사이드. 양쪽 사이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썰어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정승현이 됐든 김영건이 됐든 여기서 황인범이 이렇게 내려오면 압박을 당했을 때 황인범 밀어주고 다시 공을 받은 다음에 이강인이 여기서 이렇게 바드로 내려오면서 끌고 올라오면 김태환이 뛴다든가 황희찬이 공을 이렇게 바드로 내려왔을 때 살짝 끌려오면 서령우가 뛰는 걸 보고 그냥 한 번에 크게 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사인이 안 맞아. 그쵸. 김태환이 뭔가 뛰려고 하면은 정승현이 보고 나서 킥을 때리려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김태환이 안 때려주니까 다시 그냥 아 발밑으로 가야겠다 하면은 그때 때리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대는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싶은 게 반대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딱딱 풀어 나와서 황희찬까지 연결됐을 때 얘가 끌려갔을 때 이 볼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넘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서령우 선수 중에 가장 공격적이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들어갔을 때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크로스 올린 척하고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한번 접어가지고 왼발 크로스 올렸던 것도 그렇고 방금 황인범한테 마지막에 컵백 내렸던 것도 그렇고 이게 지난 호주 사우디전에 우리가 서령우로부터 바랬던 장면이거든요.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1대1을 걸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좋아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상대 미드필 둘이 내려오고 파이브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 인원들은 다 공격을 가게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영권 정승현, 박용우가 남는 상황이 되고 결국 김태환도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알나이마트라든가 알타마리가 많이 안 내려와요. 알마르디까지는 조금 내려와 주긴 하는데 얘네들은 비교적 수비 가담을 하지만 이런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을 하다가 만약에 잘렸을 때 이 볼이 지금 알타마리에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알타마리가 여기서 몰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알나이마트가 이런 침투를 가져가지고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얘네가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이제 알마르디랑 이 반대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반대로 건너가는 축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가 서령우를 살리면 우리도 공격 기회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령우가 이렇게 공격 기회가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서령우를 쓰다 보면 그만큼 알타마리도 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이다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이다이고 지금 여기서 알타마리가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밀고 나갈 때 사실 김영건이라든가 박용우가 이 선수를 못 막아요. 스피드 싸움에서 지금 힘에서도 밀리고 스피드에서도 밀리고 기술에서도 밀려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거구를 끌어주면서 3백이 잔 만들어지고 결국 알나이마트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이걸 또 정승현이 속도로 못 따라가요. 그리고 따라갔을 때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나이마트가 여기서 돌아서가지고 둘 사이로 제끼고 들어간 다음에 한 명 이재성 오는 것까지 벗겨내고 꼬발로 슈팅했던 장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프타임에 수만 형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속히 말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제대로 된 공격에 마침표를 무조건 찍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올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공격할 때 뒤에 또 다른 빠른 속도를 가진 누군가를 뒤에 배치를 해놓을지, 아니면 정반대로 아예 이쪽은 우리가 좀더 수비적으로 가고 차라리 여기 있는 김태환을 더 활용을 할지. 왜냐면 어쨌든 얘네 주근국은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서령으로 공격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가 먼저 골을 넣느냐, 서령으로 공격적인 선택을 하다가 알타마리한테 계속 카운터 먹느냐, 지금 요 수싸움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게 대비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령우가 올라와서 어쨌든 간에 좋은 장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서령우 올라왔죠? 여기서 누굽니까? 황희찬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럼 황희찬한테 연결될 수 있죠? 황인범, 이재성까지 올라오잖아. 그럼 결국 김영권, 박영우, 정승현이 남아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내가 클린스만이라면 나는 이 선택을 할것 같아. 얘네가 수비수자가 많은 거 알아. 근데 얘네 카운터택 너무 무섭잖아. 한번 할 때마다 어떻게 돼? 무섭죠. 너무 위협적인 장면이 유효슈팅이 만들고 나오죠. 유효슈팅이 나오잖아. 나라면 이재성이나 황인범 둘중 하나를 안 올려.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간에 황인범이 옐로가 있잖아. 네. 그럼 황인범을 올리고 나라면 이재성을 내려서 알타마리 앞쪽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재성은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수비적으로. 이재성은 알타마리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하면은 서령우가 올라간 상태고 황희찬이 이렇게 있으면 이재성은 항상 알타마리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공이 잘라가지고 나갈 때 결국 알타마리가 공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뒷공간 뛰고, 이 뒷공간 뛰는 것 때문에 뒤에 킥을 하게 된다면 김영건이나 박용호가 물러 있으니까 걷어낼 이 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알타마리도 수비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서령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적어도 그치.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도 여기서 뺏어서 치고 올라가는 게 후반 내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지칠 때 됐죠. 예, 점점 이제 얘도 페이스가 떨어질 거고, 이렇게까지 수비가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인 공격력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전에 뭐 다른 거 다 빼고 서령우는 계속 살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힘을 빼야 된다. 예, 서령우는 무조건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는 김태환 쪽은 나가고 싶어도 여기 정승현 선수랑 뭔가 이 사인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김태환 선수 쪽에서는 뭔가 올바른 공격이 많이 못 나오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냥 기강희 선수가 여기서 안으로 볼을 밀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공도 넣어주고, 지금 서령우 쪽을 많이 살리고 있는데, 서령우를 살렸을 때 요 알타마리가 어떻게 우리의 맨마킹에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아마 후반 되면 얘도 지쳐서 한 60분 70분 넘어가면 계속 이 페이스로 못 칠 거예요. 근데 나는 가장 보고 싶은 그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위협적이게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 얘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압박을 막 치잖아요. 근데 압박을 치다가 압박을 못 치는 경우도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김영건이 여기서 예를 들어 볼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그림은 서령우가 이제 벌려 있고 황희찬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지금 서령우가 이렇게 벌려 있을 때 이 볼을 그냥 빠르게 공을 잡았을 때 조금 이쪽으로 왼발각으로 밀고 나가면서 서령우가 더 내려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서령우한테 볼을 매겨. 그러면 여기서 이 황희찬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재성이 됐든 황인범이 됐든 한 명이 떼어지는 거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돼? 물르죠. 무르게 되지? 그럼 이렇게 서령우가 치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네. 이렇게 되면서 여기 지금 이제 황인범이 있고 이재성이 뛰었든 두 분간 뛰었잖아. 네. 그럼 손흥민이 비어. 그러면서 얘도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됐을 때 황희찬에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황희찬은 여기서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가마차기. 드리블 능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황희찬이 드리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러면 얘네가 라인을 무르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황인범이나 이런 선수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알타만에 막아야 되니까 둘 남아 있고, 네 명으로 남아 있고, 세 명으로는 부족해 보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김태환이 반대쪽에서 뛰어들어가고, 그럼 황희찬이 이걸 먹일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지. 네. 그럼 이럴 때 이강인이 안으로 싹 들어와서 황희찬이 몰고 들어가다가 이강인 매기는 거야. 그 이강인한테 매겼을 때 이강인이 이런 걸 터치 한번 딱 한 다음에 서령우 이재성이 이제 롤링아웃 해주잖아. 황인범이 롤링아웃 해주면서 얘네들이 라인을 결국 어떻게 되나, 조금씩 올리죠. 밀고 나오는 상황 나오거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서령우가 얘네 둘 사이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 이강인이 매기는 순간 이때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서 손흥민, 황희찬 혹은 여기 이제 롤링아웃했던 황인범, 그러면서 누구야, 김태환은 다시 내려오면서 세컨볼 따질 준비하고 나머지는 라인 올려가지고 싸워줄 준비하면 되거든. 그래서 서령우 쪽을 살릴 거면 이런 식으로 살려서 이강인을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강인한테 볼을 넣어서 막 이강인이 여기서 지금 원맨쇼하기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야. 그래서 황희찬이라든가 서령우 쪽을 살리되 공격적으로 갈 거면 아예 가고, 우리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재성이나 황인범이 뛰어주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황희찬이 여기서 드리블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줘서 어그로 끌면서 이강인 탁 들어오면서 이강인이 받아서 여기서 이강인이 이번 대회 때 정말 잘했던 요 톡 찍어주는 패스, 요 패스 많이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솔직히 전반 15분 20분 동안 실점 안 한 거 천만 다행이에요. 네. 아, 오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좋은 기회도 만들긴 만들었어요.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상대도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이다 보니까 상대가 미친 듯이 밀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기회는 좀 생기고 있어. 근데 얘네가 요르단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수비 지역에서 빌드업 능력이 1도 없어요. 얘네도 그냥 자기들 진영에서 공 돌리다가 줄데 없으면 알라임한테 머리 보고 붙이
붙이는 것밖에 없고 그 머리 붙였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 세컨볼 싸움에만 조금만 집중한다고 하면 얘네가 그렇게까지 역습칠 때 말고 그냥 지공 상황에서는 우리를 막 베끼고 들어올 만큼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아까 스마니 형의 털기. 스마니 형이 아까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서 하지 말아라, 앞에 와서 압박 털어라. 그 이후부터 황인범이라든가 이재성을 한 칸 올리면서 우리가 4-4-1 시스템으로 전방 압박을 좀 쳤어요. 그죠, 압박을 치는 숫자 한 명을 늘려버렸죠. 숫자를 늘리면서 이 쓰리백이 뭐 헤딩 싸움도 잘하고 이런 맞짱도 잘 뜨는데 빌드업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알나이마트, 알마르디, 알나이마트, 알타마리 이 알3형제한테 연결이 되면서 공이 떨어지면서 미드필더들이 밀고 들어갈 때 무서운 거지, 이들이 이 뒤에서부터 뭔가 완전히 공을 잘 돌리는 3명의 센터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2명을 올린 건 좋은데 손흥민과 황인범을 뭐 올리든 손흥민과 이재성을 올리면서 싸움은 걸었지만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풀려나왔을 때 또 위험한 건 결국 4-4-1 시스템이 되면서 중원이 털린다. 예, 중원에서 세컨볼 싸움에서 숫자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또 변화를 가져갈 때 교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양현준 선수가 저번 경기 때 잘하긴 했어요. 근데 아, 지금은 오늘 경기 봤을 때 근데 오늘 경기 봤을 때는 김태환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알마르디를 막기 위해서는 김태환이 좀 더 오랜 시간을 플레이 타임을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갑자기 후반전에 바로 우리가 오른쪽에서 공격이 안 된다고 양현준을 넣는다? 그러면은 알마르디의 이 역습 카운터 어택의 수비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박용우 어차피 쓰리백처럼 껴있잖아요. 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박용우 선수가 어차피 쓰리백처럼 껴있거나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서 있어. 그래서 진짜 스마니 형이 선택을 하는 거야. 아이 씨발 우리 어차피 존나게 맞고 있다. 맞잖아. 우리 어차피 공격 많이 당하고 있고 우리 어차피 뭔가 상대한테 공격 많이 당하고 있으니 야 이거 이기자. 야 맞짱 뜨자. 준결승인데 우리가 왜 쫄아야 되냐 하면서 양현준을 만약에 넣어서 그냥 올려서 오른쪽에서도 흔들려고 드는 거야. 선제골 먼저 넣는 거야. 먼저 넣겠다. 야. 그러니까 그 마인드는 그거여야 돼. 그러니까 털린 한이 있더라도 털겠다. 승만이 형이 말한 축구가 뭡니까? 새 골 먹혀도 내 골 넣겠다 아니겠습니까? 그쵸. 닭공. 그래서 그거 하려면 양현준 넣어도 돼요. 근데 실점할 각오하고 넣는 거예요 이거. 그쵸. 진짜 근데 맞짱 뜨려면 양현준 너돈데. 근데 이 맞짱이 성사가 되려면 박용호가 더 잘해야 돼요. 그쵸. 잘 실기를 내줘야 되고 역습을 잘 끊어내야 돼요. 이게 호주전에는 알나이마트라든가 알타마리처럼 밀고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박용호가 쓰리백을 만들면서 뭔가 이 변형 쓰리백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이 있었던 거지. 이게 지금 이런 팀들한테는 양현준 들어오면 이게 위험해지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현준을 정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후반전 경기 흐름을 좀 보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분에서 15분 남았을 땐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내려앉게 되고 뭐 상대가 연장전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양현준 카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한테 양현준 선수한테 45분을 주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미친 짓이죠. 0-0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스코어도 아직 똑같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보면서 교체를 가져가야 되고 홍현석 선수는 뭐 황인범 선수가 됐던 황인범이랑 교체될 것 같아. 옐로 카드를 황인범이 받았기 때문에 이재성이 됐던 이런 선수들이랑 교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오늘 경기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느끼셨죠? 이 요르단이 약한 팀이 아니다 라는 거. 피파 랭킹 87위 월드컵도 못 나오는 요르단한테. 이 요르단은 여러분 중동에서 아시아 지역 예선을 통해서 월드컵 본선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팀입니다. 아 수준이 높은 팀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매우 낮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사명제 존나 잘하고 수비 단단한 거 맞아. 근데 이 감독은 뭘 했냐면 이렇게 약한 팀을 데리고 이 선수들의 모든 능력치를 극대화시켰어요. 끌어내잖아. 예를 들어 알나이마트 윗선에 있으면서 세컨볼 따게 만들죠. 알타마리 수비 안 하게 하면서 이 선수가 공격이 정말 가담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죠. 뒤에서 뭔가 수비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얘네가 빌드업 미친 듯이 안 해요. 대충 공 잡으면 알타마리 뒷공간 싸움 붙여서 알타마리가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선수들이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이 능력치를 극대화시켜서 뛰는 거야. 자,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내가 슈틸리케보다 못한 감독이라 했어? 슈틸리케는 결승은 갔어요. 무실점으로 아니, 왔어요. 슈틸리케보다 못한 감독이라니까. 이 감독이 무슨 명장이고 클린스만 클며 들고 뭘 클린스만 지금이라도 클났으만 지금. 지금이라도 잘라야 돼요. 대한민국 축구 클났어요 지금. 당장 계약 해지하고 우리는 그래도 기대했잖아. 그래도 선수들이 좋으니까 월드컵이라도 나가면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우승을 하길 바랬기 때문에 스마니 형이 우승하고 떠나주길 바랬지만 이게 선수 빨로는 안 된다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선수 발로는 한계가 있고 내가 여러분들 진짜 머리 민다는 공략을 내 머리 아까운데 왜 걸었냐면 그렇죠.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머리가 민머리 한다 그랬잖아. 왜 그런 말까지 하냐면 아시안컵이라는 무대는 여러분들 64년 동안 우리가 왜 우승을 못 했겠어요? 64년 동안 우리가 우승을 못한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무대고 그만큼 힘든 무대고 흔히 말하는 우승 후보들이 다 떨어지는 무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감독 없이 되겠냐고. 스만 형 또 웃고 있어 씨. 웃는 게 지금 왜 웃는 거야 자꾸? 아니 4강 들어갔으면 자기 할 거 다 했다 생각하는 건가?
아니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아시안컵이고 김승규, 김영권, 정승현 이런 선수들의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수 있는 무대에서 트로피 하나 못 가져가 놓고는 저거를 상대편 옆에 가서 웃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돼요? 이래도 선수들이 저 감독님을 계속해서 리스펙트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경기 보면은 황인범도 미스가 있었고 이강인도 미스가 있었고 뭐 박영우도 미스가 있었고 좋아 미스는 있었어. 근데 왜 미스가 있겠어요?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수들이 그거를 맞게끔 만들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집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약속이 있어 나가야 돼. 근데 집이 존나 더러워 막 개판이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 어디다 놔뒀어. 근데 내가 그 핸드폰 어디다 놨지 이제 몰라. 왜 찾아보려고 하는데 깔끔하면은 그냥 아 원래 내가 주로 핸드폰 여기 놔뒀지 이건데 씨발 막 존나 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을 갑자기 찾으려니까 찾아져 안 찾아져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황인범이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박영호가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을 잡았을 때 원래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 옵션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옵션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해 한 번 더 쳐 한 번 더 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오 쉣! 또 하다가 절다가 뺏기는 거야. 이게 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 탓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결국에 이 멤버로 월드컵 16강 간 멤버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달라졌죠. 이강인이 PSG를 갔고 손흥민이 또 폼이 미친 듯이 올라왔고 황희찬이 그때보다 폼 더 올라왔고 김민재 민행 갔고 그 스쿼드에서 더 좋아진 스쿼드로 아시안컵에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냐라는 거야. 글며든다. 감독 탓이 맞아요. 그러면 요르단 멤버 봐봐. 요르단 멤버는 뭐 요르단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잘해서 이렇게 축구해요? 요르단 애 중에 손흥민보다 잘한 사람이 있어요? 요르단 애들 중에 이강인보다 잘하고 황희찬보다 잘하는 애 있어요? 그 자랑하던 알타마리가 리그앙에서 몽펠리에서 뛰고요. 이강인이 PSG에서 뛰어요. 아인나이마트가 어디서 뛰고 나머지 선수도 어디서 뛰는지도 몰라요. 돈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선수들이 왜 메시 같아 보이고 이 선수들이 왜 세계 최고의 선수 같아 보이냐고. 이게 열이 안 맞냐고.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었대. 하나 하나도 없어요. 없어?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고요. 토탈 슛 개수로 보시면은 요르단이 슈팅 17개 때렸는데 우리나라 8개 때렸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스텝 보세요. 저한테 항상 욕하시던 분들이나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를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하던 얘기 중 하나가 뭐야. 우리나라 이번 대회에서 점유율 높다. 자 오늘 점유율 몇 프로예요? 70%예요 왜 점유율이 높은 줄 알아요? 상대는 점유율 안 가져가도 되니까. 상대는 내려앉으면 그만이니까. 클린스만이 맨날 인터뷰 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점유율 많이 가져갔다고. 좋은 축구를 해. 근데 점유율을 제대로 갖고 가면서 좋은 축구를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점유율이 괜찮은 건데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점유율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규성을 넣었으면은 롱킥 붙이든가 조규성을 활용할 만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조규성을 넣고 이강인을 왼쪽으로 정확히 배치를 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강인아 규성이 들어왔으니까 너가 할 일은 지금부터 왼쪽에 가서 크로스를 조규성한테 올려줘라 이렇게 하든지. 그게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가면 오른쪽이 사람이 없어요. 감독 탁 그만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르단 감독은 페비냐라고 하는데 아시안컵에서 이 감독 똑똑하고요 잘하고 있어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감독들이 몇 명 있었죠? 첫 번째 타지키스탄의 아인슈타인, 두 번째 요르단의 이 모로코 감독, 또 세 번째 이라크의 그 감독 스페인에서 온 사람. 그 사람 괜찮고 우리가 주목하는 감독이 몇 명 있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감독이랑 호주 감독 빼고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없지. 심지어 말레이시아의 김판공 감독님도 처음에 요르단한테 발리고 바레인 경기 뛰고 우리나라 뛰는 거 보면 전술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난 진짜 제일 화나는 것 중 하나가 요르단은 우리가 뛰어본 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요르단이랑 안 뛰어봤는데 이렇게 쳐맞았으면 그나마 차라리다. 근데 여러분들 요르단이랑 우리가 미리 뛰어봤고요. 요르단이 어떻게 뛰는지 우린 지금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 팀한테 쳐맞던 대로 똑같이 쳐맞았어요.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좋은 분석관들 그 기다려, 좋은 손흥민 선수 인터뷰 들어옵니다. 아 눈물 흘리시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잖아 손흥민이. 공격 한번 못하니까. 좀 슬픈 게 손흥민이 오늘 인터뷰할 때 보면 경기를 졌어도 저런 식으로 인터뷰한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인터뷰를 아예 못하잖아. 처음에 막 물어보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손흥민이. 근데 아 난 진짜 이게 손흥민이 자책하면서 은퇴할까봐 대표팀. 그러니까 주장이란 무게가 원래 무거운 무게잖아. 그쵸.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얼마나 무거워. 근데 아시안컵에서 결승도 못 갔어 예를 들어. 그리고 솔직히 경기력 족같았어요. 최악이었어요. 계속 열받은 쉣다 뻑이었어요. 뭔 좀비 축구야 씨발. 아 이런 선수를 극대화 못 시키고 끝내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 알타마리도 극대화 시키는데. 아 난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 이게 여러분들 다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은퇴할 때는. 아 난 그럴까봐 마음 아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도 누구랑 가야 되냐? 수만 형이랑 가야 돼요. 클린스만이랑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생각했을 때 월드컵에 갔을 때 벤투 때만큼 열정이 있고 우리들만의 축구가 나올 수 있냐 했을 때 아무런 미래와 답이 없어요. 야, 근데 여러분들 저는 맞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수도 많이 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수 탓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이건 팀이 못했어요. 팀이 왜 못했겠어요? 감독이 못하니까예요. 코칭 스태프가 못하니까예요. 요르단한테 저희가 전반전 끝나고도 말했던 게 뭐예요? 서령우 올리는 거? 뭐 승부수를 볼 수 있다. 근데 서령우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결국 서령우 올리면 뭐해? 알타마리 살아날 거고 알타마리가 살아나는 장면에서 알나이마트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그 알나이마트한테 그 패스 넣어주면 정승현이 못 따라간다라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어떤 장면 나왔어? 마지막 알타마리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알나이마트 살려줬잖아. 알타마리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슈팅 때렸잖아. 왜 우리가 보는 걸 여기서 못 보냐고. 분석관도 그렇게나 많고 제일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오케이 이력 좋다 알겠어. 근데 유튜브 눈에 보이는 게 왜 그러면 대표팀에서 보려고 수정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수정이 왜 안 들어가냐고. 왜 우리는 맨날 쳐맞아야 되냐고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아시안컵에서도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아.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다시 한국 돌아가면은 한국에서 거주 안 할 거고 일 안 할 거예요. 다시 ESPN 출연하고 한국에 A매치 있을 때만 들어올 거예요. 스트링가라랑 우루과이를 월드컵에서 제대로 된 공격 못하게 만든 팀이 우리나라였어요. 이 멤버에 이강인이 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미넨 안 간 상황에서 손흥민이 폼 안 좋을 때 황희찬이 이번 시즌만큼 잘하고 있지 않을 때 우루과이를 공격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루과이랑 뛰고 요르단이랑 뛰면 누가 더 무서워요? 우루과이가 더 무섭지. 어떻게 요르단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1년 전에 벤투 때 보여주는 축구가 전혀 없어졌고요. 그냥 이 감독을 선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벤투 때 했던 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를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은 벤투가 있을 때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를 데려올 것인가, 이러한 플랜을 갖고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유리겐 클린스만 딱 데려와 놓고 축구 시키니까 이거 진짜 선수들이 하드캐리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선수발로 16강 8강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유슈팅 연계가 말이 돼요? 요르단이 상대로? 호주전 전반전 유슈팅 연계예요. 말이 좋아서 수비 축구고 말이 좋아서 좀비 축구니 카운터어택 치는 요르단도 유슈팅을 때려요 지금. 우리가 카운터어택 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 내려놓고 두드려 패는 팀이에요. 근데 유슈팅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웃긴 게 공격 축구하는데 유슈팅 빵개가 요르단 상대로 뭔 소리야. 아니 브라질이면 내가 이해하겠어. 아르헨티나면 이해하겠어. 유슈 빵개 나온 거. 아니면 뭐 네덜란드 해가지고 걔네 수비수에 반다이크 있으면 내가 이해하겠어. 내가 말했죠. 우리가 잘해서 호주 이긴 게 아니라고. 호주가 존나 못해서 우리가 이긴 거라고. 그냥 자멸한 거예요 걔네가. 사우디가 자멸한 거고요. 사우디가 직접 자멸을 한 우리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너무 이른 시간에 오늘 경기 같은 날 알타마리 같은 선수를 67분 막 70분에 뺀 거예요. 만약에 사우디가 알하이도스를 85분까지 안 뺐으면은 우리가 4강까지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감독과 감독과의 지략 대결에서 우리는 항상 좋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필드골이 아닌 세트피스 페널티킥 우리가 골르고 꾸역꾸역 올라온 거예요. 오늘 조현우 아니었으면 6대0이에요 5대0이고 이거 전반전부터 몇 개를 막았는데. 근데 경기 끝나고 웃고 있잖아. 난 저 아니 손흥민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존중이 생겨요? 여러분들 존중이 생기세요? 저 감독님한테 선수들 저렇게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는데 저렇게 웃는데 저기서 웃는 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웃는 거 요르단 같은 팀한테 진 거 이 멤버를 데리고 진 게 허탈해서 웃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웃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수라면은 리스펙이 생기겠습니까? 웃는 게 하루 이틀 아니에요. 근데 오늘만큼은 1대0도 아니에요. 뭐 아쉽게 진 것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 진 거잖아요. 2대0이잖아. 근데 왜 웃냐고 저기서. 이게 말 좋아서 여러분들 무패행진 뭐 14경기 무패행진? 저 앞에 친선경기 다 빼보자. 아시안컵 들어와서 뭔 줄 알아요? 1승 4무 1패예요. 심지어 근데 이게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고 생각해봐요. 1승 4무 1패죠? 젖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몇십 계단이나 낮은 말레이시아 이런 팀 상대로도 우리가 승점을 못 가져 갔고요. 요르단 상대로도 우리가 예선에 승점을 못 가져왔어요. 이게 월드컵 최종 예선이면 1승 3무 1패면 좆된 거라고요. 90분 한정 안에. 그것도 뉴트럴한 경기장에서 뛰는 게 아니라 원정 다니면서 뛰어야 되는 거고 최종 예선을. 쟤네는 87위의 팀이 두 명 빠진 거예요. 베스트 멤버에서. 우리는 23위인데 한 명 빠진 거고 김민재.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감독과 이 코칭 스태프와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더 가야 됩니다. 월드컵까지도 가야 되고 계속 뭐 우리가 막 골대도 많이 맞춰. 네. 우리가 막 공격을 하면서 슈팅을 많이 했어. 그런데 막 골키퍼가 슈퍼세이브 존나 많이 해서 우리가 졌어? 난 그러면 화 안 내.
그냥 요르단이 강팀이었네. 나는 좀 쉽게 비유하고 싶은 게 우리가 PSG랑 몽펠리에 경기 볼 때 여러분 PSG의 멤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멤버예요. 요르단 멤버가 몽펠리에 멤버예요. 근데 요르단에 알타마리라는 선수가 있는지도 몰랐잖아. 봤어요? 아, 난 중계하면서 알타마리가 몽펠리에 있는지도 몰랐어. 뛴지도 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월드컵 중계할 때 이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말레이시아랑 그 누구지 요르단이랑 경기 처음에 딱 아시안컵 시작할 때 우리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거기 알타마리 무서운 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PSG랑 경기하는데 뭐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지도 않았다. 근데 뛰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았다. 근데 우리 많이 뛰었어. 70분이나 네, 뛰었어. 70분까지 보이지도 뛰었어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뭔 알타마리냐 했는데 우리가 말레이시아랑 경기하는 거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이거 말레이시아가 약해서 요르단이 3대0 4대0 내는 게 아니라 알타마리 존나 잘한다. 알나이마트 미쳤다. 알사명제 미쳤다 이랬잖아. 그거에 대한 대응? 두 번째 경기에 못한 거 알겠어. 그럼 오늘은 했어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엘리케 PSG가 우리나라의 멤버를 갖고 뛰는 거고 똑같이 비유를 하자면은 몽펠리에가 요르단이에요. 근데 왜 알타마리가 PSG랑 뛸 때는 안 보였을까요? 정말 좋은 엘리케라는 감독 아래에서 정말 멤버가 좋은 대한민국을 비우려던 PSG가 몽펠리에를 압도했기 때문에 알타마리가 뭔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나는 거지? 우리나라 멤버가 PSG랑 거의 비유하면 비슷한 건데 아시안컵 안에서는 요르단은 몽펠리에인데 클린스만한테 시간이 부족했다? 1년이에요 1년 뭔 시간이 부족해. 아시안컵 공식 기준 90분 기준 1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 대회에서 벤투도 솔직히 8강에서 떨어졌잖아요. 카타르한테. 근데 이 대회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색깔이 드러나고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다가 떨어졌으면은 저는 칭찬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가 보인다. 예를 들어서 후방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벤투 때 보여주는 그런 빌드업 축구를 선호한다? 그걸 하다 떨어졌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근데 아무런 플랜이 없고 아무런 색깔이 없는 축구에서 단순히 운으로만 올라가서 떨어져서 여기서 도대체 뭘 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색깔도 없고 전술도 없고 성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전술이 없으면 성적이라도 나야죠. 근데 그건 있어요. 이 현대 축구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전술이 없는 팀은 결국 성적이 안 나요. 네, 자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요. 지금 달리는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K리그 선수랑 해외파랑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격차 나죠. 당연히 나요. 부정 안 해요. 아니 나요. 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이랑 요르단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보자고. 쿠웨이트 리그에서 뛰고 요르단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랑 못 들어와요. 얘네들 중에 K리그 들어와서 뛸 수 있는 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포항, 서울, 뭐 전북, 심지어 강등당한 수원 삼성 강등권 팀들에서도 스카웃을 안 하는 게 요르단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시안 쿼터로조차도 이 선수들을 안 데리고 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구단들이 요르단 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누가 데려가요? 지금 광주 FC가 와서 요르단이랑 뛰어도 이거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선수들 데리고 이딴 축구밖에 못한 다는 건 그냥 이정우 감독이 6경기 치르고 와도 이거보다 잘해요. 이제 클며 든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세뇌된 거예요, 여러분. 이정우 감독님한테 친선 경기 6개 주죠? 이거보다 잘해요. 이 팀을 데리고 손흥민, 이강인을 데리고 하라고 하면은 난 이런 말은 지금까지 안 해왔어. 내가 해도 더 잘했어. 팩트야. 지랄해도 되고 욕해도 되는데 아 난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아 내가 진짜 이 팀 맡았어도 이거보단 잘했어. 적어도 요르단한테 유효슈팅 빵개 때리면서 개창피하게 4강해서 선수들 존나 갈면서 이렇게 좀비 축구하면서 이렇게 지진 않아. 심지어 적어도 알타마리도 병신 만들면서 게임 뛰고 존나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면은 이순민을 집어넣든 누굴 집어넣어서 알타마리 한번 죽이고 알타마리 내보내고 이순민 또 빼고 다른 선수 넣고 문선민 넣든 누굴 넣든 우리가 우리 걸 못하면 상대방이라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이게 제일 화가 나. 우리가 못한 거 알겠어. 우리 축구 없는 거 알겠어. 그럼 상대라도 못하게 해야지. 상대라도 축구를 못하게 해야지. 알타마리는 씨발 제가 잘하는 거 다 하게. 알나마이트 자기가 잘하는 거 다 하게. 알마알다운을 지금 걔네는 장점으로 뛰게 다 만들어주면서 우리 축구 남은 것도 안 해. 심지어 오늘 김민재가 못 뛰는 것도요. 결국엔 이 감독과 이 코칭 스태프가 만들어낸 결국에는 사태예요. 우리가 예선전부터 카드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 진짜 카드 관리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했는데 카드 관리 능력조차도 이 코칭 스태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김민재가 못 뛰는 것도 결국에는 이 코칭 스태프에서 김민재 카드 관리 안 해준 거예요. 우리가 예선전부터 카드 관리 얼마나 얘기했어요. 요르단 때 동점 만들자마자 김민재 손흥민 카드 털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안 떴겠지. 체력이 좀 더 남았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오늘 인터뷰할 때 크리스만이 김민재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감독은 진짜 잘라야 돼요 진짜. 우린 민재가 없었다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자를 수 있는 건덕지예요. 뭐? 김민재가 없어? 하고 스키장갑 들고 가가지고 그냥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관리조차도 제대로 인지가 돼서 토너먼트에 강한 감독이라 했잖아요. 뭐가 토너먼트에 강한 거야? 카드 관리 이강인, 손흥민 다 카드 있었는데 이 선수들 운이 좋아서 뛴 거고요. 그냥 감독들 코칭 스태프에서 뭔가 얘기
이해가 돼서 이 카드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든 털어내야 될 거나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선수 탓이 되면 안 되냐면, 그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극찬하는 해외파들, 저는 비판할 때 비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찬하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오늘 뭐 했어요? 그것도 선수 탓할 거야? 오늘 이강인 뭐 했어? 오늘 손흥민이 뭐 했어? 오늘 황희찬이 뭐 했어? 오늘 뭐 한 사람 누구 있어요? 조현우밖에 없어요. 왜 많았어요. 그러겠냐고. 어차피 골키퍼 포지션은 막는 거고, 골키퍼 포지션은 혼자서 해야 되는 포지션이야. 그 외에는 11명이 합을 맞추면서 뛰어야 되는 거야. 못 뛰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안 알려주니까. 상대 분석을 안 하니까. 요르단한테 다르게 쳐맞았거나 세트피스로만 골 먹었으면 나 화 안 나. 왜? 세트피스로는 먹을 수도 있는 거야. 맞잖아. 세트피스로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축구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축구 잘해도 베트남한테 세트피스로 한 골 먹고 질 수 있는 게 축구예요. 근데 아니에요. 요르단이 준비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개 털었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짜여진 각본대로 뛰었어요. 점유율 내준 거 자기들 각본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개털린 거고요. 오늘 경기를 한국인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장에 와가지고 스카우터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여기에 PSG 뛰는 애 있고, 여기에 울버햄튼에 뛰는 애 있고, 여기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한 애 있다. 누구냐 찾아봐라 하면 알타마리가 손흥민인 줄 알고요, 알나이마트가 PSG인 줄 알 거예요. 그리고 울버햄튼에서 뛰는 게 알다름인 줄 알걸요. 황희찬 뺀 것도 좀 신기하긴 해. 양은준 들어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했어요 들어와서 오늘? 네, 양현준 넣는 건 넣는 건데 황희찬을 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교체들이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상대들이 그 교체가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준 거라니까. 맞잖아. 우리나라가 교체를 잘한 게 아니라고. 양현준 지난 경기에 넣은 거 양현준이 그냥 진짜 잘한 거야. 오늘은 왜 선수 개개인이 잘한 거야. 오늘은 왜 세네 명 못 제껴? 제낄 수 없는 상황에 넣어버리니까. 그 지난 경기 때 애초에 양현준 들어가서 경기 못 입었어. 양현준 욕 존나 먹는 거야 이건. 그리고 오늘은 왜 홍박사는 또 안 쓰는 거야? 오늘 경기 홍박사 왜 안 뜨고 박신서 왜 안 써? 뭔데 도대체 이 교체가? 일관성이 1도 없어요. 그냥 가끔 모험을 거는 교체? 해조 교체예요. 이것도 교체도. 그러니까 이게 맨날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잘 돼가고 있으니까 칭찬해줘야지. 잘 돼가고 있으니까 좋아해야지. 왜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걸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게 보이는데 아무리 내 친구가 돈을 잘 벌고 있어. 근데 얘가 불법으로 돈을 벌면 진정한 친구는 뭐예요? 야, 정신 차려 미친놈아. 아닌 건 야, 아닌 거야. 그건 아니지. 똑바른... 야, 똑바로 살아야지 임마.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화를 낸다든가. 이 친구가 잘못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얘는 위상은 올라가고 있어. 그럼 뭐예요? 가가지고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와서 갑자기 경질 얘기하고, 지금 와가지고 우승 못했다, 오늘 경기력 최악이었다, 한국 축구 멸망했다, 지금 와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맨날 흐름 따라가는 거고, 맨날 분위기 따라가는 거고, 맨날 유행 따라가는 거야. 그게 어떻게 소신이야? 그냥 잘 돼가고 있으니까 좀비 축구니까 와 우리 같이 좋아하자, 와 우리 같이 신나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 남기신 게 참 기억에 남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클린스만의 장점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하염없이 대표팀을 까내리기만 하냐. 장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클린스만의 지난 경기에서 박영호 3백으로 내려서 빌드업하는 것도 좋은 장면이었고, 양현준 교체카드도 정말 좋았다고 슬슬 이제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좋은 얘기들을 해가는데, 너네는 왜 하염없이 스탠스가 똑같냐. 저희 눈에는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는 생각이 안 돼서 저희는 계속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돌려볼게요. 오늘 요르단이 경기 유어슈팅 빵개했죠. 근데 경기가 계속 지나갑니다. 1대0이었어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중에 한 명이 PK를 얻습니다. 1대1이 됐어요. 연장전에 갑니다. 좀비 축구가 나와요. 페널티킥에 갔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클라스만이에요. 와, 클라스만. 결승 갔으니까. 와, 점유율도 이겼다. 이야, 기회 창출 많이 했다. 이야, 우리나라 축구 잘하고 있는데 왜 까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박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박쥐는 다른 데 많아요. 저한테 박쥐를 논하시면 안 돼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을 싫어했지만 오늘 올라간 영상, 다른 영상들 보면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내 머리 미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스만이 형이 4강이라도 준비 잘해와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이 경기가 클린스만이 진짜 평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경기다. 그 왜냐? 했었죠. 요르단과 해봤기 때문에. 요르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요르단이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 주요 선수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진짜 클린스만을 칭찬하든 까든 좋은 경기가 될 거다. 클린스만이 여기서 만약에 알타마리 묶는 법을 잘 가져왔어요? 클린스만이 여기서 만약에 알나이마트 막는 방법을 잘 가져왔어요? 전 오늘 경기 끝나고 칭찬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분석했네. 야, 그래도 준비했네. 야, 내가 스만 형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감독님이 자기 코칭 스태프랑 상의해가지고 잘 나왔네라고 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맞던 대로 똑같이
똑같이 쳐맞았어요. 오히려 근데 더... 거기에 심지어 김민재가 없어. 네. 그럼 더 준비해야지. 5백을 나오든 수비수자를 늘리든 미드필드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면 수비수자라도 늘려가지고 하든. 형 그냥 단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는 이강인이라는 카드를 예선전에서 완벽하게 잡아냈는데 왜 우리는 이강인보다 밸류가 낮은 알타마리를 잡을 전술을 못 준비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리 선수들이 그러니까 알타마리를 못 잡았다는 거 정승현 뭐 박영호 김영권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상대는 김영권 정승현 박영호보다 더 못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강인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얼마나 좋은 전술과 좋은 능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경기를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김영권이 못한 거 알아요. 정승현도 오늘 못한 거 알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인드라구시 누군데? 그 알랍? 알라시? 뭔데 걔? 나씹? 누구야 나씹이? 월드컵 한 번이라도 나가봤나요 그 선수들이? 김영권 선수가 월드컵 두세 번 나갈 동안 그 선수들이 월드컵 한 번이라도 나가봤나요? 알랍이 누구냐고?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왜 우리는 알타마리를 묶는 방법을 못 연구하냐고. 이게 오로지 이 선수들만 잘못됐다고 비판하기에는 감독으로서 준비된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선수만 까서는 안 돼요.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 감독이랑 월드컵까지 가야 되는데 앞이 좀 깜깜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잘려. 여름 때문에 무조건 잘려. 여러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월드컵은 아시안컵이랑은 차원이 다른 무대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색깔이 없고 자기들의 전술이 있어도 지는 무대가 월드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랑 월드컵까지 간다는 로드맵을 그려봤을 때 플랜이 생길까요?